연주가 지금까지입니다. 오늘은 먼저 스토리를 두 번만 읽어볼게요. 여기 새로운 손벽시계 제가 표시한 거거든요. 새로운 손벽시계 왜 있냐? 는 페르시아 왕이 신기하예요. 하루는 니메이 아까 궁전에 있을 때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예루살렘 삼역은 모아지고 성문들도 불타버렸네. 그 말을 듣고 오메이나는 주저앉아 여러날 동안 울었어요.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는 많이 불었어요. 왜 그리 휘파하느냐? 제가 살던 곳이 하나님의 눈이 다 무너졌어요. 그 선물들을 불타버렸기 때문이에요. 왕은 매우 걱정하면 느메이네를 불었어요. 나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가서 다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도 좋다. 왕이 말했어요. 얘가 성벽이 쌓으라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주겠다. 그래서 누네이라는 집에 들어갔어요. 왕이 준 성벽 벽을 쌓을지 돌과 가지고 갔어요. 누네이만을 도와줄 사람들을 만났어요. 영차영차 힘을 모아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보여줄게요. 이거 저가 그린 그림. 호랑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산발락과 도비야는 무시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워줬어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느헤미야를 돕는 사람들도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죽여주셨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닫도록 도와주셨어요. 성전의 벽을 세우는 동안 여름도 많았어요. 그러나 성전의 벽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직구들과 성벽을 물어봤어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우와, 어떻게 영화만 완벽 에스터.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려고 한 다음에 삼촌이 모르게 에스터 왕비에게 말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왕비님, 왕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모르게가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비 에스터에게 오라고 해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인 에스터는 이스라엘의 여인이에요. 산존물에게는 성전문을 지키는 왕이 신하였죠. 그런데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아는 왕비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에스터가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터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에스터 왕비는 목숨을 걸고 허락 없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갔어요. 그런데 왕은 왕비를 기쁘게 받아주었어요. 왕비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터를 위해서 무엇든지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제발 저의 백성들 도와주세요. 에스터 왕비가 말했어요. 아픈 사람이 우리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요. 저도 죽이려고 해요. 왕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왕은 에스터 왕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쁜 신하만에게 맞추라고 했어요. 에스터 왕비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했어요. 에스터가 백성들은 이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린 에스터가 용감한 왕비였기에 행복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만큼 읽어줬습니다.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제이슨아?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안녕!